하사품 나왔어요. 오예! 야, 추석이라고 대통령 하사품 아니에요? 이거. 야, 작년보다 더 커졌다. 야, 그래, 진짜 크다 이거. 어? 우와! 야야. 오! 아빠, 깜짝다, 깜짝어. 우와! 진짜 많은데. 야, 엄청 넘냐? 야. 이게 따져보니까 다 10,000원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거 좀 사갖고 그냥 PX에다 팔래. 아니 뭐 그냥 드시지 뭘 파세요? 나는 원래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임마. 뭐 한 3,000원 쳐드릴게요. 3,000원. 에이 더듬면 이게 10,000원짜리네 임마. 어떻게 3,000원밖에 안 남아. 좀 더 써. 알았어요 알았어. 5,000원. 에이 5,000원 내가 준다. 자 5,000원. 에이 진짜 5,000원이야 이게? 아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진짜 선심 쓴다. 100원. 5,100원. 어디가? 그래 니네들은 맛있게 먹어라. 나는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저추 갈란다 저추. 자 그래 미안합니다. 야 염따개. 네? 맛있냐? 되게 맛있어요. 나 좀 들어. 아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드세요. 알았어 임마. 안 먹어 안 먹어 자식아. 내가 한번 그냥 어떻게 나오는 거 분명히 떠보려고 그랬어 임마. 진짜 안 줘? 과자 좋아하지? 예 그렇습니다. 먹어라. 야 먹어. 아닙니다 제 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하 먹어 먹어. 어? 감사합니다. 자, 먹어. 어? 맛있게 먹고. 자 이 초콜릿 같은 건 이빨 썩어. 어? 이게 뭡니까? 뭔 몰라? 물물교환? 싫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먹기 싫다고? 알았어. 처음으로. 아니. 야 임마, 야 임마. 먹는 거 꼴마 쩔병도 괴롭히.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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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현님!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앉아보세요. 뭐? 자, 선택! 자유와 배상! 민정현님께 절 실시! 얼추적대요. 근데 야, 음료도. 야, 음료도 먹자. 음료도 빨리. 나 지금 목들만 이제 정신 많이 차렸네. 어? 이거를요? 어. 저도 아까 마셨는데요. 몇 바퀴를 돌려야 돼요. 이게요. 얼추적대 건강하시고 한숨 빼세요. 야, 임마. 네 먹어. 아, 저는 먹어. 네 먹어, 임마. 임마, 네 치 추석이라네. 오늘 봐주는 게야. 돌렸어요. 알았어. 아시네. 그러고 저 이긴 내 말에는 특박. 어? 야! 아니 그러면 우리 내부가 전부 다요? 엄마, 그러면 나라는 누가 지키노? 두명 내보낸다. 알겠지? 우와! 자, 이쪽에서 체육복 다 갈아입고 여병장 옷 집합해라. 야, 빨리 가야 돼, 지금! 아,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 봐. 내 거는 꼭 이게 안 끼있더라. 어? 야, 체육복 빨리 준비하고! 오늘은 또 내가 이거 족구 아니면 또 나 아니냐? 야, 무연이야. 제가 또 족구 하면 또 이거 아니에요. 제 별명이 다리가 워낙 빠르니까 이 발발이잖아요, 발발이. 너는 족발 먹을 때나 빠르지. 족구 할 때는 헛발리만 하잖아, 임마. 야, 빨리 튀어. 아이고, 오늘은 제가 같은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알았어요? 너 임마 수비 봐, 수비. 알았어, 나는 공격할 테니까. 알았지? 야, 공격 빨리 튀어. 야, 빨리 튀어. 다리가 아니고요. 아까 뭐 특박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좀 어떻게 나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죠. 휴가도 서열이지 순서대로 나가니까. 가만 있어 봤나? 아니 왜? 아니요 그냥 딴 게 없고 그냥 집에 안 가본 지도 오래됐고 해서 말입니다. 뭐 오래됐다고 야. 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얼마나 오래됐냐. 말년 휴가도 못 가고 병원 신세졌는데. 아니 그런 그게... 쌀뜨기 없는 얘기 하지 마 임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뭐 말이 많아 임마. 빨리 뛰어. 알겠습니다. 야, 그리고 네, 니네들 네. 오늘 조건에서 지금 죽을 줄 알아. 아유, 알았어? 아유, 네, 알겠습니다. 몸으로 받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하자! 파이팅! 야, 원천아.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딴 게 아니고 집에 돈이 없어서 축협에서 500만 원 빌렸는데 그거 갖고 돼지 50마리 길렀었는데 이번 홍수가 나갖고 다 떠내려갔어. 아니, 너네 집만 그런 거야? 아니, 우리 동네 다 그랬는데 우리 옆집만 50마리... 아니다, 그 집은 200마리다. 200마리 기르다가 저번 달에 다 팔아먹고 오리를 바꿨거든. 오리는 근데 물에 떠다니더라. 기준만 멀쩡하고. 그래갖고 어머니께서 지금 알아 누우셨어. 그러면 내 인사계님한테 한번 말씀 드려볼게. 어? 에이, 야, 나도 나. 걱정하지 말고. 어? 에이.
빨갱 경기 그거를 다 역전해서 지냐.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야 신감자. 사무실장. 넌 눈이 삐어버렸냐? 족구를 그렇게 못하냐? 거기서 어째 헛발질을 하냐? 결정적일 때 임마. 죄송합니다. 원철이가요 세게 찰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힘이 들어가고. 야 너는 동기라고 감싸주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로만 감싸줄 게 아니라 아까 헛발질 딱 할 때 몸을 날려서 갖고 공을 이렇게 딱 넘겨버렸어야지. 너도 가만히 보고 있더만. 저쪽으로 가만히 가 있어. 아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네. 야 심원철이. 잠시만. 너 일부러 헛발질했지? 나 휴가 가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임마. 다 딱 눈에 써있던데. 됐어 임마. 아 진짜 열받네. 야. 네, 음료수 나눠줘. 에이 또 외상입니까? 엄마 얼굴 타면 다 바꿀거야. 안됩니다. 와 오늘 이제 별것들이 다 진짜 나를 건드네. 야 누가 외상 주지 말라고 그랬어? 제 인상이님이 절대로 외상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 너 인상이가 가깝냐 내 주먹이 가깝냐? 병으로 드릴까요? 캔으로 드릴까요? 두 개 다 줘. 셀레브로 써야 되는데. 아, 야, 병따개. 뭐 남은 것도 없냐? 네? 남은 거 없냐고. 아유, 저는요 제가 먹은 거보다 뺏긴 게 더 많아요. 아이 먹고 버튼 죽어버려라. 아유, 안녕하세요. 뭐? 어? 여기가 어? 이 네모반 맞죠? 아니, 누구세요? 저기 아줌마. 아줌마 누구세요? 여기 어떻게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데 아니에요, 아줌마.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추석 때라요. 집도 생각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송편을 좀 갖고 왔어요. 그럼 아줌마 저 떡장수 아줌마구나. 야 무슨 떡장수야? 김밥장수지. 아니, 아니에요. 아 여기 당구장이 아니라요. 네. 네모반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모반까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간부들 알면 비상 걸려요. 난리 납니다 우리. 네. 아니 저기 이병수 어떻게 통과해주셨지? 야 이병수에 전화 좀 해봐. 아 이것들이 그게 아니라.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줌마. 예 잠시만요. 예 박상병이야? 야 임마 너네들 근무를 어떻게 하냐 임마. 떡장수 아줌마가 영내에 막 돌아다니셔서 내가 막 떡팔러 오셨다니까. 뭐시라고? 인사계님한테 물어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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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갖고 왔지? 예, 예. 저기 어. 저기요 저기요 그러면은 떡장수 아주머니가 아니고 인사계님 사모님이 많아봐. 한결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떡장수 또 무슨 소리고. 아니 그러면 인사계님 굉장히 미인이시네. 자리 자리! 자 인사계님 사모님을 향하여 경례! 단결! 안녕하세요. 됐다 앉아라 앉아라 앉아라. 아니 추석 잘 보내주세요. 야! 야야야! 동작 그만. 위치로. 위아래가 야 손으로 마 임마. 정성껏 삐진기다. 많이 먹어라. 맛있어요? 이야! 진짜 맛있어. 인사계님 인사계님 때문에 속 좀 썩으시죠? 나 뭔 소리야 임마. 아 인상이 또 오셨네요? 우와 우와 아니 소장님 네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장입니다. 네. 아니 저기요 떡 드시고 계시네. 저도 좀 만들어 봤거든요. 아 그래요? 제 것도 좀 드셔보실래요? 아니 오늘 완전히 먹을 법 터져버렸네. 아유 저 성편 벗겨졌어요. 맛있겠다. 저리 가 저리 가. 아유 욕심이 좀 많으신가 봐. 먹어라 맛있다. 또 어쩜 이렇게 맛있고 이쁘게 비셨어요? 아유. 야 어때요? 형사님도 먹어라. 예? 고마워요. 야, 왜 그래 왜? 야 임마, 양명장. 맛이요. 그래도 임마 간호장교님이 정성껏 빚어온 손편을 임마들이 정말로. 아 임마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임마 하면 뭐 우짜겠노 싸갖고 손해도 있지. 아니, 맛있어요? 아니 그렇게 맛없으면 아니 이제 제가 싸갖고. 아니. 자식들이 머리도 싸운 성의가 있지 하나씩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다시 든다 실시. 네? 든다 실시. 실시. 또 먹어. 먹었는데.
입에 넣는다 실시. 실시. 인상 핀다 실시. 빨리 안 삼켜? 이 자식들이 너무 맛있다고. 야, 그거 되지 않냐. 인상이 손을 싸고 맛있으니까 얼마나 맛있다고 그러니. 어? 아니, 저 우리 건 좀 마셔. 그래도. 대장님, 대장님, 마 참. 오늘 분위기도 참 좋네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간만에 모이기도 힘드니까요. 우리 이 김에 윷놀이 한번 어떨까요? 윷놀이! 야! 패턴 갖고 윷놀이 한 번이야. 아니, 아니, 아버님께 인사 드리러 가기로 했잖아요. 에이, 그럼 막차 타면 돼, 막차 타면 돼. 아니, 아니, 아버님께 인사한다, 이거 무슨 소리냐. 아, 예. 신 오늘 둘이 저 고향에 계신 아버님께 저기 인사드리러 가려고. 둘이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어. 먼저 아버님께요.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네 나오겠습니다. 아, 예,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세요. 예. 들어와. 아, 아버님 좋았습니다. 응. 자, 아버님 저 부탁이 있는데요. 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선 씨 왔거든요. 이번 주가 제가 일곱 번째 여자라는 거 절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알았어. 네? 알았어. 드릴게요. 지선씨, 예. 들어오세요. 예.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선씨입니다. 예. 알았다. 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내가 얘기 듣기로는 효족 장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대식으로 인사해라. 아, 이게 예. 저기 나는 원래 해병대 출신이라 예, 예, 자식을 군대식으로 키웠어. 예, 예. 해병대 장교 출신이십니다. 아, 예,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충성! 충성! 승전도! 충성, 아니, 배중이. 아, 예. 내가 대위고 어? 배동성 씨가 중이면은 그 상급자인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위치로. 위치로. 충성! 충성! 신고합니다. 대위 김지선 중위 해동성 이상 1995년 9월 10일 아버님께 결혼을 승낙받고자 인사드리러 왔음에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잘했다. 그래. 내가 알기로는 너희 군부처가 각자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자주 만났는가? 아, 예, 저기 동성 씨가 저희 병원에 자주 와서요. 자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 자주 갔다면 너 어디 다쳤느냐? 아유, 어떻게...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저 보고 싶어서 자주 왔었어요. 보고 싶어서? 예. 아, 예. 무단 근무이탈 아닌가? 내가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켜놔?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요, 아버님. 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네. 일어서! 기사! 벽산다! 실시! 벽산다, 실시! 아유. 아버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뭔가? 요즘 부대에서는 벽타기 같은 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렇습니다, 아버님. 요즘 벽타기 없어졌습니다. 원산폭격이라고요? 신종으로. 원산폭격? 예. 네! 원산폭격 실시! 실시! 앉아라. 예. 아, 내가 일곱 번째 보던 아시츠가 최고다. 아버님. 동성씨. 얘가 원래 우유로 형제였는데 막내였었다. 그런데 우유는 다 6.25 때 다 지웠어. 아, 세상에 외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사촌 형제들까지 그러니까 다 지웠으니까. 예, 아버님. 하나밖에 없잖아. 예. 아버님 저희 결혼 성당하게 해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좋았어. 성당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기합에 틀렸다. 아, 예. 예. 다시 신고 드리겠습니다. 왜? 신고 드리죠. 아니, 이제 저기 남편이 하늘 아닙니까? 신고하시죠. 아, 그 점은 좋았다. 위치로. 위치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냥 충성! 충성! 잘 살겠습니다. 잘 살아. 감사합니다. 수고하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손들어 옮습니다. 송, 송편. 누구냐? 나이야, 나. 어, 내가 네. 당장 간다. 야, 원철아. 예.
너 집안에 인마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왜 얘기를 안 했냐 인마. 아닙니다. 아까는 미안했다. 아니,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건 또 아닙니다. 법마음 아닌 거 알지? 예, 예. 야, 내가 근무 교대 해줄 테니까 나 좀 들어가 쉬어라. 예? 아, 다음 근무 항상 하냐 아닙니까? 아, 소 대장님이 그 먹기 싫다는 성편 기어이 먹였지 않냐. 얘 배탈 나갖고 지금 제가 누워있다. 아니, 가. 제가 쓰는 김에 그냥 말뚝 쓰겠습니다. 야, 인마 괜찮아. 빨리 가. 나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빨리 자. 아니, 아닙니다. 말년에 이렇게 근무까지 쉬십니까? 빨리, 빨리 가. 야, 서준다니까.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쉬어라. 네. 당결, 네. 고맙습니다. 응. 야, 원철아. 잠깐만. 또 받아라. 내가 인사기님한테 특별히 말씀드려가지고 겨우 한 장 뺐다. 내일 아침에 신고하고 집에 가서 어머님 좀 살펴드려라. 이 특복증 아닙니까? 어, 이거 갔다 와. 2박 3일 있다. 고맙습니다. 그래, 얼른 쉬어라. 장교, 수고하십시오. 하... 아따, 다리 유난히 밝아불구만. 누구냐? 장교, 수고했습니다. 야, 황수환이 좀 괜찮아? 예. 어? 끙끙거리는데 괜찮습니다. 많이 먹고서. 뭐야? 오, 어머니한테 편지가 달렸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연락도 안 하다니 이 무심한 놈아. 몸은 좀 어떠냐? 사실 알았다 하더라도 면회도 못 갔을 거다. 워낙 농사일이 바빠서. 그렇게 고생하고 지은 1년 농사가 이번 물난리로 모두 망쳤으니 이를 어쩌냐. 하지만 이 애미는 그깟 1년 농사보다 자신 농사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철아, 처음 너를 훈련소로 보내고 며칠 동안은 문소리만 들려도 네가 들어오는 줄 착각하고 방문을 열어보았단다. 그러다 며칠 후 날아든 누런 봄, 그 포장지 속에 너의 옷가지와 신발을 보고서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단다. 고기 반찬이 상에 올라와도 왠지 너에게 미안해서 젓가락이 그쪽으로 가지 않더구나. 네 생일날에는 이 애미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 먹이지 못한 게 그렇게 속이 쓰릴 수 없단다. 원철아, 애미는 장한 모습으로 네가 제대할 날만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너의 건강을 빌어본다.